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들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3일 동안 잘 쉬셨어요? 예, 잘 쉬고 운동도 네. 조금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주 알차게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저도 3일 동안 진짜 걱정과 근심 없이 푹 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걱정과 근심이 다시금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일단 뭐 시장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상 급등 현상이 환율 쪽에 나타나고 또 뭐 미국하고 중국도 얘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근데 뭐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S&P하고 다우지수가 찍었는데 국내 지수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이상 급등으로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도세가 되면서 오늘까지 아마 거의 한 7조 5천억 정도의 매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을 노리는 영역으로 봐야지 저희가 이제 상승으로 급반등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좀 올라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오늘 파랗게 질린 증시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매도해신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누면서 고민과 스트레스 조금은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만 앓고 계시는 것보다 오늘 방송 시간에 고민들 토로하시면서 좀 해결하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 6번으로 연락 주시면 홍프로님과 자세하게 전화를 주고 받으시면서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으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문자 상담도 열려 있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 진행되고 상담 끝나고 나면은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도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는 잊지 말고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특히나 문자 상담은요,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확인 문자 안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홍프로님의 상담이 너무 속이 시원했기 때문에 선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안 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물 받으시려면은 꼭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오늘도 그렇고요. 언제나 방송 중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종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USB를 여러분께서 뭐 제가 이제 뭐 13강까지 했던 내용인데 이제 뭐 보조 지표 각종 볼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뭐 지금 하락장에서 이제 바닥 잡는 방법인데 최근에 이제 이탈되고 나서 들어올 때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되냐. 어차피 한없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근데 단 최근 이제 신용이나 그런 부분이 개인들이 이제 손절 나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요런 차트에서 이제 목표가 잡는 방법도 수록이 돼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장 언제나 하락하는 장은 없습니다. 다시 올 반등의 기회를 보다 현명하게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들어있는 USB. 오늘도 저희가 5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USB가 필요한 이유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 선정해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장중 문자 체험권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차게 적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나는 뭐 USB도 괜찮고 종목 고민도 없는데 그러신 분들 3일 문자 체험권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장 상황 때문에 기운 없이 그냥 의기소침하게 계실 것 같은데 그럭수록 더욱더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예, 8월 17일 화요일 종목 상담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삼성전자 이대로 괜찮은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라인은 일단 잡아드리는데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이나 참가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지금 검색을 하시면 저희 마스코트 은별 씨가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면 예, 제가 나오는데 밑에 지금 방송을 열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 만큼 코스피 100 종목이나 코스닥의 중대형주 그리고 현재 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 조종이 보여지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 중에 못하는 종목 상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마감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장 시작부터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일단 뭐 양매도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또한 장 시작 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중간에 한번 매도세를 줄이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어찌 보면 수급이 악화된 경향이 환율 영향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89 빠진 3,143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2.86 빠진 1,011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진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인데 다른 아시아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뭐 미국 시장이 계속 강한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주 중심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이 됐는데 어찌 보면 반도체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상해, 항생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상해하고 항생이 지금 하락세가 오늘 두드러집니다. 7월 중국 조광 생산, 그러니까 철강 쪽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이 전월비 대비 7.6%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년 3개월 내에 최저로 일단 나왔고 통계치가. 그리고 이 부분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중국이 아무래도 앞으로 그 억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생산하는 부분이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안 좋게 시장의 생산량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부진 부분하고 아프간리스트 리스크 안에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이제 끝난 건데 미국이 이제 빠져나가고 중국도 향후에 그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1,175원 마감했습니다. 장 중에 77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뭐 엄청난 등락폭을 거듭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외국인의 매도를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관심주 중에 현대해상이 신고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 24일 날 여러분들한테 관심주로 말씀드렸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박스권을 하다가 드디어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3,700원대에 매수가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대가 지금 15.7%까지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기관 외국인 보는데 지금 연기금이 제가 처음에 관심주로 제시해드렸을 때도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최근 이틀 동안에 매수세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27,500원을 2차 가격으로 드렸는데 이번 금일 상단이 27,500원이고요.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3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26,500원 이하권에선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요. 큰 흐름에서는 금리 관련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의 한 2년 동안 박스권 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3만 원대를 목표로 보시고 좀 중기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노란턱에 오시면 대형주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 그리고 실적 나오는 부분을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많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채널 고정. 네, 일단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11님의 삼성중공우 어떤지 알고 싶어요. 예, 5123님이 홍프로, 7886님이 참가, 7716님이 예, LG 디스플레이. 아, 최근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도 뭐 3조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8세대 라인 투자한다고 나왔는데도 별로 그렇게 안 좋고요. 그리고 3461님이 요즘 하락장 재계좌는 파랗게 물들었네요. 좀 어렵죠. 예, 그리고 8578님이 예, 종목상담 119 종목명 삼성생명. 삼성생명도 최근에 그렇게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고요. 9357님이 예, 홍프로님 수고하십니다. OCI. OCI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락했을 때 제가 먼저 팁을 말씀드리자면 20선 안착하기 전에 계속 물어보셔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에서 회전이 되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노란톡에 오시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6858님의 휠라 홀딩스, 예, 55,500원, 25%. 아니, 이게 오늘 무슨 일인가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휠라 홀딩스도 최근까지 분위기 좋다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240선까지 한 번에 밀렸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방탄을 모델로 쓰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다 좋은데 수급의 꼬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돌파가 안 나오면 이렇게 하단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 운동화나 뭐 트레이닝복, 골프복 다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이 거의 한 달가량 매수한 양을 한꺼번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물량이 나왔고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차트 위치를 잠깐 보시면 박스권 상단에서 5만 9천 원대 이상에서 두 번이나 올라갔다가 최근에 괜찮았다가 아무래도 시장 영향도 있고 또 흐름이 수급 요인이 제일 악재가 됐고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올라간 구간만큼 지금 조종세가 나온 거라서 일단 이런 경우에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려앉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바로 급반등한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5만 원이 안착한다면 저는 재차 고점을 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단에 240선 기준이면은 지금은 좀 버티셔야 할 것 같고요. 추가로 더 내려간다면 4만 4천 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금 추가를 더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5만 원대에 일단 다시 안착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급등하게 되면은 매수가 부근까지 일단 상승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오늘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급이 완전 꼬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내려갈 수 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방탄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연초부터 계속 올라왔던 부분인데 최근 이제 뭐 한섬이나 다른 차트를 보시더라도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의류주에도 조정이 나온 거라는 업황 쪽으로 좀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단은 4만 4천 원 초반권 지지가격, 그리고 5만 원 안착하게 되면 매수가까지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6858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저희한테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바로 0640님의 코스모화학 13,600원 10%. 예, 수고하십니다. 예, 매도해신 홍프로님,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로 관심 갖다가 들어갔습니다.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근데 코스모화학이 최근에 제가 기억에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워낙 매수가가 좋으시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바로 개선된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화학이 따라갔는데 지금 봐서는 수급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2만 원 넘었을 때 사실 비중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실적이 하반기 개선된 얘기들이 있고 또 공장도 증설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하고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15%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950원에 끝났고요. 이 종목에 일단 금일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게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차트로 잠깐 보시더라도 차트 위치에서 그 전날 2만 원을 터치하고 종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일 시초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서 바로 음봉이 나오는데 분봉을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려 찍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반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 이탈하고 바로 조종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수익률이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0640님께서 절반 이상은 차익을 하시고 혹시라도 뭐 16,000원이 이탈하면 저는 전량 차익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차 올라가려면 지금 18,000원대를 안착을 해야 되는데 기대를 좀 안 합니다. 사실 지금 2차 전지도 오늘 크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실 거면 비중 관리를 최대한 하셔가지고 위로 19,000원대를 재차 도전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단 현재 비중에서 최대한 차익을 하시고 한 3% 정도만 남기셔서 고가를 보셔야지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15,000원대 후반권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익이 난 종목을 갖다가 기대감을 가지고만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70% 비중은 파시고 나머지 3% 정도 가지고 30% 가지고 재차 18,000원 돌파하면 고점을 다시 한번 노려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0640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저희에게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차익 안 하게 되면 조종세가 급하기 때문에 조금은 수익이 났을 때는 위 상단에서 꼭 조절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매매 어렵죠? 네, 오늘 좀 그렇네요. 네, 요즘 좀 내려가면 개인들 물량도 있고 거기다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다나와입니다. 네, 다나와시고 매수가 얼마세요? 매수가 38,000원이요. 아, 그럼 수익권이시네요? 네. 아, 비중이 몇 프로세요? 20%인데 제가 좀 그 빵이 커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금액이 좀 커서 네네. 네, 근데 지금 오늘 근데 장이 좀 많이 어려워서 네. 그래서 이제 상담 요청 한번 드렸거든요. 일단은 4만 원대 차이가 안 하셨어요? 4만 원대는 못 하고 한 3만 9천 원대에서 한 5% 좀 안 되게 수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잠깐 회사를 설명드리면 가격 비교 서비스 대신에 이제 컴퓨터에 되게 특화된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워낙 오래됐고 뭐 컴퓨터 전문 마켓플레이스인 샵 다나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거래 연계 수수료하고 광고 수익 사업으로 영위 중인데 이제 뭐 예전처럼 독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워낙 많아서. 그리고 네, 맞습니다. 국내 1세대 이커머스 기업으로 컴퓨터에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시잖아요. 매각 이슈로 워낙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롯데에서 인수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다가 제 생각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은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파기를 하고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기사에 보면 카카오도 약간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다나와나 뭐 옥션이나 그런 회사들이 인정받는 이유는 플랫폼이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만큼이 나오지 않지만
되게 주가가 지금 강하잖아요. 다른 종목보다. 그래서 다나와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시세로 봐서는 조금 조정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시간의 가격은 변동이 없고 차트 위치상은 재차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4만 원 영역이 거의 신고가였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지면 3만 5천 원이 허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는 3만 2천 원이 이탈 안 하면 저는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종가로 3만 4천 5백 원이 넘어가면 3만 8천 원을 1차로 보시고 위로 추가로 올라간다면 4만 원대 위상을 보시는데 비중이 적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3만 8천 원 부근이면 반 정도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 갖고 고가를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3만 2천 원을 안 깨는 게 좋아요. 만약에 3만 2천 원을 깨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매물러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서 바로 그냥 밑으로 언더로 내려왔기 때문에 생각에는 이슈는 아직 살아있긴 한데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가격 전략으로 해서 고점을 노리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먼저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수익 극대화로 잘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다나와 매수하셨으니까요. 수익 다나와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수익 다나와. 수익 다나와. 3만 8천 원 그 이상까지 시원하게 오르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선물은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2주 정도 내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한 분 한 분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시장 속에 나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다면요. 오늘은요, 홍프로님과 함께 그런 고민들 조금은 털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어주시고요. 유튜브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은요, 저희가 햄버거 쿠폰 혹은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을 받으셨다면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홍프로님과 상담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비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USB를 신청해주시면 5분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해서 발표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한 후에 반등할 때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신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꼭 활용하셔서 다양한 선물들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왔어요. 네, 추가로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종목이 지금 기존에 안 보이던 종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황도 그렇고 해서 아마 이해는 됩니다. 7469님이 예, 주식 안 하는데 지인이 추천해서 락앤락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 워낙에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2777님이 예, 파머 유지랩 비중이 31%, 14,500원, 7886이 SBS 20%, 예, 가격이 없습니다. 2777님이 두 번 보내셨고요. 8683님이 이트론, 아, 사실 동전주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6351님께서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저는 나쁘게 보진 않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시장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61님께서 예, 국영지 NM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인사 나눴고요.
현대 글로비스 보내주신 분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상에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뭐 대형주다 보고 또 운수 장비라서 그런 부분입니다. 6351님의 현대 글로비스 20만 원 매수 비중 10% 올라갈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예, 사실 시장 대비는 자동차가 먼저 조정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다른 종목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조종이 지금 덜 나옵니다. 위치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글로비스가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향후에 이제 뭐 지주사 성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거의 50%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후에 뭐 다른 이슈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종합 물류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해외를 수출하는 부분에 하고 있고 또 해운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쁜 건 없습니다. 단 최근 아무래도 이건 수급 영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점에 갔을 때 21만 원대에서 돌파가 안 나오면서 위로 보시게 되면은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21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조정이고 240선 부근이기 때문에 전바닥 부분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17만 8천 원대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급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연기금은 3일 내내 매도지만 뭐 매도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게 되면 반등 영역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20선 안착 이후에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금일도 아래 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선 가격대로 보게 되면 19만 5천 원 정도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청자님께서 이 가격대는 19만 5천 원이 넘어가면 상방향 전환되구나. 그래서 위로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1차 목표가를 20만 9천 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혹시라도 21만 원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차후에 좀 강세로 나온다면 윗방향으로 최대 목표가를 22만 원을 설정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단 가격에 이 가격은 체크를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7만 7천 원만 안 깨지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단 17만 7천 원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지선을 역할을 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되면 뭐 종목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손절할 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351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이 대형주가 지금 최근에 이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USB는 사실 제가 13강까지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USB에 예전에 이제 제가 테크닉적으로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매매 패턴 그리고 보조지표도 대략 6개 정도를 강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표를 볼 수 있는 검색기도 뭐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오늘 보시면 매도 나오는 게 어느 종목이 나오는지 거기에 선별돼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주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간단하게 일단 익힐 수 있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차후에 여러분이 좀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팜젠 사이언스 네. 8660님의 팜젠 사이언스 15,050원 비중 20%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시에서 완전 하한 어찌할까요? 전문가님 이게 옛날에 아마 우리들 제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예전에 그 대선 때 테마주였습니다. 그래서 대선으로 보면은 뭐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종목인데 우리들 제약이라는 게 이제 개발 신약으로 해가지고 뭐 흑자 전환한다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은데 900억 정도 매출이고 영업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화장품도 진출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약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의 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명을 변경하면서 아마 바이오 쪽으로 좀 뭔가 좀 회사에서 어필하려고 바꾸지 않았나.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고요. 흑자 전환되고 하긴 했는데 지금 시간의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에 아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한가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9%까지 밀렸기 때문에 지금 내일 개판하게 나올 거라는 걸 보여지고요. 일단은 코로나 때 한번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최근 모양새가 괜찮다가 이탈됐기 때문에 하단에 내일 아무래도
만 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전바닥이 만 원이기 때문에 위로 가려면 지금 12,500원을 넘어가야 되고요. 상단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강한 흐름시 지금 14,000원까지는 보여집니다. 단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직전의 고점이 예전에 18,000원대를 가고 다시 전바닥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나 그런 부분은 제가 절체적으로는 체크가 안 돼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12,300원이 넘어가면 위로 고점 목표가는 14,000원대를 설정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내일 만원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은 추가로 하락을 염두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원 초반권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 답보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전형적인 세력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로 12,300원, 400원을 돌파하면 위 가격 전략으로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8660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매매 뭐 물어보셔도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요. 뭐 근데 지금 아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도 네. 잘못 들어가면 지금 뭐 바로 그냥 마이너스가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 힘들 네.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네. 하시란 말씀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세요? 넵튠이고요. 네. 29,260원에 25%예요. 아, 일단 넵튠이 지금 게임 증권 알고 계시죠, 시청자님?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매수한 거거든요. 게임 주인지도 알았어요. 메타버스가 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캐주얼 게임하고 퍼즐 게임 쪽을 서비스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일단은 라인 쪽에서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하고 대만에 서비스해갖고 퍼즐 탄탄이라는 게임이 있대요. 저도 게임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근데 그쪽 매출이 참 괜찮다는 얘기는 있고요. 문제는 지금 원래 이 종목이 클래프톤 상장 관련주였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회사가 완전히 성장세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M&A를 통해서 향후에 개발 역량을 조금 좀 확대시켜 갖고 시장에 여러 가지 라인업을 해서 조금 좀 발전시키려는 거는 있는데 클래프톤과 메타버스 관련주 맞습니다. 단 이 종목이 메타버스에서 주력은 아니겠죠. 게임주니까. 게임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 얹혀지는 거지 메타버스는 VR, XR, AR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덱스터라는 종목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익 시스템, 덱스터, 뭐 옵티시스나 그런 종목들이 강하지 게임주는 아주 강한 게 그때 이제 강했던 종목이 M게임 정도였고 한비소프트도 고점을 돌파를 못했고요. 향후에 좀 이 계속적인 이슈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당장은 이 종목이 하락한 연유는 저는 메타버스는 그렇다 치고 클래프톤이 생각보다 좀 인기가 없었잖아요. 상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 돌파를 못하고 밀린 걸로 보여지고요.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면 박스권 상단 가격이 3만 원대였어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하필이면 그 전고점 자리 부근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은 지금 거의 사영업일 때 하락하고 있는데 전바닥은 일단 이탈이 됐고요.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가 하락하게 되면 19,500원 전후가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위치에서 24,300원 정도를 안착을 하면 윗방향으로 바뀌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20선이 안착돼서 올라가면 시청자님 매수가 매도 전략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크래프톤이 지금 시장 대비는 강세이긴 한데 그 부분 이슈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넵튠이 향후에 무슨 게임이나 그런 부분이 신작이 나와서 뭐 히트를 치면 괜찮은데 최근에 게임주가 위메이드 빼놓고는 뭐 앱젠드 그렇고 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24,000원대 후반권이 넘어가면 일단
매수가 매도 전략을 드리고요. 하단에 19,000원 초반권은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추가로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가격대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번 주는 반등이 24,000원 초반권으로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이해는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추가 매수도 한 거거든요. 처음에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25%면 적정하고요. 네. 일단 반등에 네. 포커스를 두시고 지금 알려드린 네. 전략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선물 좀 푸짐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네. 둘, 셋! 우리 시청자님의 앞으로의 수익을 기원하면서 돌림판 돌려봤습니다. 다음번에 추가 매수할 때는 연락 주시고 하시길 바랄게요. 네.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이상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종목 상담 119 알찬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렇게 홍프로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가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가져가셔야죠. 아직 방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USB 접수받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못다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강님의 영업무역 42,000원 10%. 예, 지금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매도해주신 홍프로님께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일단은 영업무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예전에 대표적인 교복 노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인 다른 파카나 뭐 일반 겨울 의류에 비해서 상당히 좀 고가의 브랜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스카시라는 자전거 회사를 대주주로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됐고 그 부분이 올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또 헤비 아웃도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변화하면서 매출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다변화하고 있고 기능성 웨어 쪽으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무역이 금일 분위기 괜찮고 전체적으로 약간은 다른 종목 대비는 되게 괜찮은 이유가 기관이 오랜만에 거래량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차트 위치상은 45,000원만 넘어가면 뭐 이 종목이 바로바로 막 급등하는 종목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5만원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겠는데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고 다시 오르는 거기 때문에 5만원이 가게 되면은 뭐 만일에 차후에 5만원이 올라가게 되면 추가로 상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만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52,500원까지 그리고 하단에 38,000원대 밑으로 가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 직전 저점 가격대가 37,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로 45,000원 안착이 중요하니까 이 가격 전략으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은혜님이 한국조선해양 139,000원 15%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조선해양도 최근 분위기는 별로 안 좋죠. 13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조선주 쪽이 연초에 분위기 좋다가
여러 가지 뭐 철강도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긴 하고 있는데 빅사이클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데 조금은 조정기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이클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확실하게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는 실적을 좀 예비하는 차원에서 기대하는 차원에서 올라갔는데 최근 모양새는 조정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잠깐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나 연기금이 지금 거의 열흘 이상을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종기로 보여지고요. 13만 9천 원이면 아마 이 정도 구간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240선 테스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테스트로 가게 되면은 11만 4천 원대가 지지권이고요. 원래 이 종목이 그 자리가 돌파되면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추후에 올려가려면 어차피 12만 5천 원대가 돌파돼야 추가로 다시 상승이 가능하고 시청자님 매수가를 넘어가게 되면은 1차 목표가를 15만 원 선 그리고 뭐 강하게 간다면 위로 16만 원까지 보란 말씀 드리겠지만 현재는 이번 주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바로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하는 종목도 아니고 연기금 수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래도 매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2분기도 아무래도 적자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모멘텀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실적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된다면요 하반기에 강한 주가 모멘텀도 생길 수 있겠지만 당장은 지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최종 11만 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11만 원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길게도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제시한 가격대로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은 추가 매수나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해 하셔야 될 시장이니까 현재 알려드린 가격 전략으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여러분을 모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대로 괜찮은가를 가지고 금일 주제인데 오시게 되면은 일단 뭐 방송 중에 못한 얘기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지금 보실 만한 대형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약간 그런 유인데 종목을 몇 개를 선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장 끝나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이따가 8시 좀 넘어서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관심 종목 갖고 왔으니까요. 관심 종목 전 채널 고정. 예,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다가 조금 하반기에 볼만한 종목으로 제가 관심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종목은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좀 의아해하실 텐데 금일 종목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예, 보험 상품을 통한 노후 준비와 은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한 다양한 해외 투자로 자산관리,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런 보험에 관련된 수익이나 그러니까 보험 자금을 운용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다른 회사보다 좀 뭔가 좀 더 나을 수 있고 그리고 고수익 보장 판매를 증대를 하고 있고 경기 침체를 빠르게 극복을 하면서 지급 여력 비율도 지금 20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약간 리스크 부분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다른 종목 대비 강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봤더니 크게 무리가 없는 구간이라서 금일 미래에셋생명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오늘 뭐 다른 종목 대비 상당히 강하죠. 예, 4,300원에 마감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4,200원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00원까지를 여러분께서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차트를 좀 멀리 보여드리면
예전 고가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주가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4,500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 위로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1차 목표가를 4,750원입니다. 4,750원이 예전에 이 종목이 막 밀리기 급하게 밀린 가격대이기 때문에 4,750원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5,000원 라인 그리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3,88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막 급등하고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바닥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계속 누가 뭐를 갖다가 한 번씩 얹었습니다. 거래량을. 그래서 전체 추세로 보실 때 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미래에 저희가 볼 때 조금 전망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현재 구간 가격 전략으로 4,200원에서 4,300원은 여러분께서 매수 관심권, 1차 목표가는 4,750원, 손절가는 3,88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총 1, 2위 주식이 힘을 못 쓰고 환율은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 조종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이상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수급 상황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대형주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볼 때 위치 파악을 하는 부분을 21선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마이너스가 계속 생기면 전체적인 걸 안 보시고 그냥 계속 내려가는 것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21선의 형태나 지금 구조에서 어느 자리에서 지시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환율은 1160원 이하로 가야 안정은 될 거로 보는데 당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 당장 1170원대로 오는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노란톡 오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종목을 제가 많이 안 올려드렸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한 리서치 자료를 좀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장이 어려운 만큼 잠깐은 쉬어가는 투자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 때 찾아뵙고요.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홍프로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최대한 많은 종목 상담들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홍프로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당첨자분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당첨자분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요. 저희 종목상담 119가 1시간 빠른 6시부터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잊지 마시고 내일 저녁 6시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내일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